바넷나만의 고기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욕심을 좀 부려서 사실은 이제 이한 곡을 공동 창작 예를 들면 가사도 다 같이 쓰고 곡도 다 같이 만들고 하면은 참 좋았겠는데 그렇게는 참 여건이 안 돼가지고 우선은 가사는 어쨌든 제가 쓰고 곡은 언니가 붙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번 바넷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창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엄청 고민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한 곡을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녹음을 하고 한번 이까지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볼까요? 하고 듣는데 저 혼자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원했던 바로 그 그림이야. 이러면서 이거다. 이거다. 됐다.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울더라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 아, 완성 곡을 딱 들었을 때요. 네. 자식을 낳은 엄마의 마음이라. 너무 잘하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가사를 써서 이제 가사랑 곡을 붙여가지고 참여하는 멤버들에게 다 가져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냐 하니까 딱 공개했을 때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반응을 할지. 근데 너무 좋다고 진짜 막그 저희 단톡방에 막 하트 막 날라다니고 이렇게 좋은 곡을 하니까 영광이나 막 이렇게 막 그런 말들이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딱 가져가서 같이 불러보는데 아 이게 아직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네. 감동적이었어요.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다. 이번 공연에서도 혹시 듣겠죠? 라이브로 그럼요. 마지막 곡으로 아마. 그럼요. 역시. 공연이 언젠가요? 공연은 11월 14일 14일 다음 토요일. 주네요. 네, 다음 주 토요일 7시 중앙동에 노티스라는 곳에서. 노티스. 네. 근데 벌써 예매가 마감됐다고? 마감됐다고. 절찬리에 네. 인기 어떡합니까? 인기 진짜. 진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은 예매를 그렇게 받았는데 다음 주 이제 협매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오픈을 할지 말지를 이제 공지를 드릴 거라 많은 관심과 아직 기회는 남은 네, 거죠? 맞아요. 그렇죠.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다니. 아, 네, 그러면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진짜 꽉찬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공연을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굿즈도 되게 열심히 네, 준비를 맞아요. 하셨던데 아까, 스카프도 맞아요. 그, 있었고. 가영이란 친구가 스카프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스카프를 이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정 수량으로 20개만 해서 트윌리 스카프라고 이렇게 약간 길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노트나 뭐 메모지나 스티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솜씨는 뭐, 자, 익히 봐서 뭐, 실망하시지 않을 거라. 감히 장담할 수 그럼 굿즈 있고. 디자인을 가영님께서 직접 다 하셨나요? 네네네. 하셨고, 어저께 그 이번에 나온 굿즈들 사진을 막 봤는데, 스티커를 이제 반짝이로 만들어가지고 앨범 커버 모양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진짜. 이거 다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네, 있나요? 공연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께 스카프 한정 수량. 스카프스 너무 갖고 싶다. 이게 보라 색깔도 네, 약간 있고. 색깔이 오묘하게 섞여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스카프 굿즈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처음 봤어. 저도요. 저도요. 비쌉니다. 비싼 만큼. 아하. 한정으로. 한정으로. 네. 예매하시더라도 못 갖는 분도 계시겠네요. 아, 선착순 그래서 20명이. 아, 굿즈 선착순을 줄 테니까 중간에 그렇게 이벤트 진행해서 뭔가 굿즈 저희가 만드는 걸 이제 증정하거나 그러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네,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네.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떨리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해야 되는데.
잘하잖아.